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ello.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뷰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대공원에 왔습니다. 네, 어린이대공원과 건대 쪽을 한번 로드뷰 해달라는 제보가 있었어서 일정을 맞춰서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어린이대공원역 1번 출구 앞이고요. 맞은편에는 세종대학교 정문인 것 같아요. 아, 정문인지 후문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어쨌든 6번 출구로 나가면 이제 세종대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대공원을 한 바퀴 둘러볼 예정입니다. 오늘 촬영하는 날짜 요일은 월요일이고요. 월요일 오전이어서 사람이 조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앞에 보이는 저 건축물이 이제 어린이대공원 정문입니다. 네, 제가 어린이대공원에 온 거는 제가 봉사활동할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요. 혼자 방문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이제 100일장 하러 어린이대공원에 왔었고, 그다음 이제 봉사활동 하러 어린이대공원 왔었는데요. 그게 한 지금도 한 4년 정도 지난 것 같네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한 바퀴를 다 돌진 않았고, 그냥 가볼 곳만 가보고 나왔었는데요. 네,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네, 현 위치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동물원이 중심부에 있습니다. 저 오른쪽 위에는 이제 놀이터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면 5호선 아차산역 후문 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여기서 후문까지 거리는 한 20분 정도 된다고 하고요. 네,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동물도 보면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여기 어린이대공원 한 바퀴 도는 게 저는 좀더 여기를 온 제대로 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수능이 있었죠. 그 전날부터 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제 인산말로 대부분 이제 날씨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별로 날씨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어서 인트로에 그런 날씨 안부 같은 거를 묻곤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항상 인트로를 다르게 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하면 이제 아까 그 동물원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공연 시각표와 1시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평일에는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광장인데요. 보시다시피 드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여기 이제 제가 중학교 때 백일장하러 왔을 때 여기서 대부분 있었어요. 학생들이. 네, 저 낙서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 낙서들은 이제 백일장하러 온 학생들이 할게 없어서 심심해가지고 낙서하고 여기서 막 앉아서 놀고 있고 누워 있고 자고 네, 그런 겁니다. 이제 보통 올림픽 공원 같은 데는 이제 좀 이제 지도를 보다 보면 대충 어디가 어디인지 파악이 되고 그러는데
왜냐면 올림픽공원은 자주 안 갔더라도 워낙 굵직굵직한 그 명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기억을 잘 할 수 있었는데, 어린이대공원은 일단은 제가 일단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올 일이 없기도 해서 조금 길이 좀 난잡한 감이 있어요, 저한테는요. 네, 보이는 건물이 꽃마루라고 적혀있긴 한데 지금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창문이 뚫려있고 불은 하나도 켜져 있지 않아서 약간 좀 흉흉한 느낌도 좀 듭니다. 저의 컨셉인 건지 진짜인 건지 가늠이 안 되네요. 네, 어린이대공원도 지금 이제 11월 달은 확실히 좀 비수기인 것 같아요. 날씨도 춥고 또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 이제 약간 좀 연말 느낌도 나고 해서 일단 보통 어린이대공원이다 하면은 5월달? 네, 5월달, 6월달 그때가 엄청 이제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구간인데 지금은 전혀 상관없는 11월이어서 조금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뒤로 하게 되면 네, 황금 계란을 들고 있는 조각상이 있네요. 네, 되게 특이한 구조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대공원의 슬로건을 서울 최대 크기의 그 놀이 공간? 네, 놀이터라고 정해놨었더라고요. 여기는 능동 숲속의 무대라고 비석이 있습니다. 공연장인 것 같네요. 실내 공연장. 그리고 여기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이제 진짜 어린 친구들이 오면 난리가 나겠네요, 여긴. 네, 어린이 헌장도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이제 주워 들은 얘기로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유경수 여사가 여기 어린이대공원을 좀 더 보수공사해서 어린이대공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양재천을 갔을 때는 10월 중순에서 말로 넘어갈 때였는데 낙엽이 안 져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여기는 낙엽이 많이 졌습니다. 아, 여긴 좀 기억이 나네요. 아, 여기 야생화원 맞아. 여기 야생화원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갈 순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장비들이 있어서 들어가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여기가 막 좀 뭐라 그랬죠? 놀이기구 있는데
알고 있는데 지금은 되게 휑하네요. 뭐 시간도 약간 이르긴 한데, 네,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왔을 때에 비해서는 조금 휑합니다. 낙엽이 줘서 그런가? 네, 이제 동물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